The only K-pop show you need is live and it's the show. 안녕하세요. 요상한 매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앙 하고 물어버리. 버쇼의 커다란 댕댕이 요한, 조각 댕댕이 여사, 쪼꼬미 댕댕이 지안, MC 요상, 한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 자리, 이 공기 정말 그리웠습니다. 맞아요. 여상 씨는 저희보다 더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쇼를 그리워하며 흘린 땀과 눈물 때문에 대한민국 습도가 10%는 더 올라갔잖아요. 어쩐지 이렇게 습하고 덥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저희와 같이 아쉬움에 피땀 눈물 흘리셨을 더쇼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네, 저희 트로피컬 요상안이 청량과다 홀리데이 파티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더쇼가 추천하는 여름 저격 청량 스테이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먼저 오늘의 더쇼 초이스 후보를 영상으로 확인할게요.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와 동영상, 방송 점수, 사전 투표 점수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애플리케이션 투표 점수를 더해 오늘의 더쇼 초이스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스타패스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응원한 스타에게 투표해주세요. 네, 첫 번째 후보, 글로벌 K-POP 앨범 차트 11개 지역 탑5에 랭크되며 성공적인 컴백을 알린 게임체인저 골든차일드가 컴백 첫 트로피에 도전합니다. 두 번째 후보, 태양보다 강렬한 매운맛 청량돌 드림캐쳐입니다. 뮤직비디오 공개 이틀 만에 1000만 뷰 돌파, 실시간 음원 차트 1위에 랭크되며 데뷔 이래 최고의 성적을 올린 드림캐치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후보는요, 설명이 필요 없는 글로벌 아티스트 아스트로입니다. 음원 차트, 앨범 차트, 뮤직비디오 조회수 모두 자체 최고 성적을 경신한 아스트로가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K-POP을 사랑하는 글로벌 팬이 함께 뽑는 더쇼 초이스. 과연 이 중 누가 더쇼 초이스의 영광을 차지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세요. 더쇼 플레이! SBS MTV와 MTV 아시아, MTV 러시아와 MTV 히스 프랑스에 방송되는 더쇼가 추천합니다. MC 요상안의 살아있는 조각, 여상씨의 부캐 코너 요상안 강습소. 오늘의 강습소는 특히 더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요? 왜냐면 비주얼 한도 초과, 귀여움 한도 초과, 청량함도 한도 초과하는 위클리와 함께 했거든요. 와, 근데 잠깐만. 네? 위클리 하면 상큼 청량 K 하이틴이잖아요. 그런데요? 본캐가 아주 마라마신 여상씨가 위클리표 하이틴 댄스에 도전했다고요? 제 부캐가 큐티 뽀짝 댄스 조각성인 거 혹시 모르셨나요? 그럼요. 우리 조댕씨가 얼마나 잘할게요. 아, 네. 뭐 저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잘했다고 하니까 요상한 강습소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 전에 아시아 합작 K-POP 걸그룹 스카이리의 데뷔 무대를 먼저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네, 강습소 댄스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와! 혹시 제가 보낸 초대장 혹시 받으셨나요? 네, 이렇게 직접 써주신 초대장도 받았는데요. 오늘 저희 컴백하자마자 강습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오랜만에 더쇼하는 날, 그리고 우리 쪼댕의 본캐 위클리가 컴백하는 날인데 당연히 제가 먼저 우리 위클리 분들을 강습소에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귀여운 거엔 좀 약해가지고 홀리데이 파티 안무를 제가 잘 출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위클리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강습소 스타트! 내가 이 파티에서 좀 인싸가 되고 싶다 하면 약간 파티에 이러면서 등장을 하면 살짝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싸가 될 수 있는 안녕하세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리듬. 밑에 한 번. 위에 한 번. Until the morning. 역시. 너무 잘하시는데. 맞아요. 그 아까 막 이렇게 할 때 그 추임새 같은 게 막 들어가 아, 저희끼리 연습할 때 좀 자주 네. 넣었었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해보자. 해볼까요?
네, 다들 혹시 오늘 강습소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귀여운 걸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는데 네. 귀여운 걸 잘 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짠! 바로 초대장인데요. 이따가 저희 무대에서 홀리데이 파티를 열 예정인데 제가 초대를 하면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당연하죠. 그럼 공연 준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리 화이팅! 화이팅! 그럼 이따 만나요. 안녕. 늦더위를 이기는 꿀팁 뭐가 있을까요? 진짜 더운 날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몸에 시원한 얼음을 문질문질 하고 시원한 선풍기 바람을 쐬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시원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분의 무대를 보면 되겠네요. 상쾌한 여름 향기가 나는 남자. 2021년 새로운 도약에 나선 김우진 씨의 데뷔 무대 바로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완벽한 서머 홀리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브금! 바로 플레이리스트를 어떤 곡으로 채우느냐가 관건인데요. 여름하면 무조건 청량이죠. 저 커댕이가 추천하는 ATG의 웨이브라던가. 그러면 저는 조댕이가 추천하는 위아이의 오션이라던가. 아우, 그리고 더쇼가 추천하는 이 노래를 꼭 찜하셔야 합니다. K-하이틴의 아이콘 청량소녀 위클리의 컴백 무대 바로 지금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이 무대를 보면 과도한 심장 박동으로 체온과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으니 심장 꼭 부여잡으셔야 합니다. 강렬한 매력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중독시킬 매운맛 컴백 스테이지. 역대급으로 중독성 강하다는 골든차일드의 컴백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이보다 강렬할 수 없는 몽환 퍼포먼스 돌 드림캐쳐의 단짠 반전 스테이지에 주목해주세요. 더쇼 플레이! 더쇼가 추천하는 여름 플레이리스트, 이분들의 노래는 꼭꼭 담으셔야 합니다. 완벽한 여름을 완성할 청량 종결자 서머킹 아스트로가 선보이는 청량 판타지 지금 시작됩니다. 더쇼 플레이! SBS MTV와 일본 TBS 채널 MTV 아시아, MTV 러시아, MTV 히츠 프랑스와 함께하는 더쇼 8월 둘째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컴백 첫 1회를 기념하며 멤버들의 우애를 담아 2인 1조 웃으며 어부바 앵콜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네,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들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K-POP에서 확인해주시고요. 남은 8월 더쇼와 함께 저희 요상한과 함께 완벽한 8월의 홀리데이 파티를 즐기시길 바래요. 안녕!